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제주도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요즘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항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왜 옷은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는 쇼핑할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쭉 샵이 도로를 끼고서 쫙 펼쳐져 있는 곳 보이시나요? 이곳은요, 제주도의 이대앞? 제주도의 합정역? 네, 그런 쇼핑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이곳을 대라체 쇼핑거리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이곳 중에 한 샵에서 예쁜 자켓을 하나 골라보려고요. 자, 여러분 제주에서는 이곳에서 쇼핑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저 지금 가게 스캔을 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일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50% 세일도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옷들이 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오늘 득템하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지금 도로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속옷 가게에서 30에서 60% 세일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 귀여운 아가 옷들도 세일하고 있어요. 귀여워. 아, 여기도 예쁜 옷이 많이 있네요. 오, 이런 스타일은 저랑 어울릴까요, 여러분? 이런 스타일 어떠신가요? 아, 예쁘다. 40% 세일이에요. 와, 이 색깔 되게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사장님, 저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 이 옷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이 컬러가 제가 좀 어두운 색이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약간 벽돌색? 그래서 좀 이 흰 티랑 되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 얘가 촥 하고 좀 무게감 있게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많은 바람을 이 옷이 잘 견딜 수 있대요.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 저 지금 구매했어요. 특대만 하였습니다. 자, 역시 쇼핑은 즐거워. 쇼핑을 하면 신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 자, 여기 335 모여서 쇼핑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쇼핑거리를 빠져나오면 짜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와. 제주도에 쇼핑할 곳이 없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제주도에는 마치 가로수길과 같은 그런 쇼핑거리가 있습니다. 베라체 쇼핑거리,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보세요. 저처럼 으쌰, 득템하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